많이 먹어? 어, 견제하는 거야? 아니면 먹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보피디 썸블링입니다. 오늘은 짜잔 속초 홍게라면. 속초 홍게라면입니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유 편의점에서 샀습니다. 이건 마트에서 안 팔죠? 네, 안 팔아요. 전자만 입고 어색해. 원래 수프랑 그런 거 딱 어떻게 넣는지 찍어야 되는데 와이프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뜯어버렸어요. 배가 고파. 야, 뭘 그렇게 못 참아. 나도 밥 안 먹는데. 10시에 먹고서 10시까지 안 먹었잖아. 나도 안 먹었잖아. 항상 이런 분위기입니다. 한번 섞어볼까요? 어? 이게 액상에서 묻었네. 수프는 액상 수프가 있어. 그리고 건더기는? 건더기랑 액상 수프 두 개 만들었어. 수프는 두 개? 아니. 액상 수프 하나, 건더기 하나. 수프 하나. 그래, 수프가 두 개. 지금 배고프니까 말이 잘 안 들리구나. 자, 먹어볼까요? 지금 와이프가 자꾸 잘 째려봅니다. 근데 게살 있어. 약간 냄새가 어때? 향이. 어머, 배고파? 야, 밥 먹지 말고 이거 먹어야지. 향기가 진짬뽕 향, 불향이 나, 조금. 자, 레이디 퍼스트. 어때? 그 라면이 생각나네. 오짬. 오징어 짬뽕? 그 맛이 나? 응, 그 맛이 나는데? 개맛은 하나도 안 나. 진짜? 응. 진짜 개맛은 안 나고 진짜 오짬밥밖에 안 나는데. 먹어보자. 면은 좀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아. 알았어. 자, 나 줄 생각을 안 하네. 나도 먹고 싶어. 아니야, 나는 진짬뽕 불맛. 나 진짬뽕도 먹어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 오징어 짜본 맛은 아니지 않냐? 면은 다르다고. 약간 우선 요걸 하나 먹어볼게요. 요걸 하나 먹어보고 있습니다. 육개장면 맛. 오! 그거 짜! 먹어봐. 숟가락 대봐. 제 건데. 난 안 짠데. 내가 승복해. 자, 오. 너는 면은 약간 가늘고 맛은 오짬 맛이 안 다르고 난 약간 불만한 진짬뽕 느낌이 나고. 자꾸 많이 먹어? 견제하는 거야? 아니면 알았어. 뭐야, 청양고추랑 먹어? 응. 담그지 마, 나도 먹을 거. 맵지 않아? 하나 남다. 맛있어. 야! 기침하지 마. 여기 음식 많은데. 이제 끝. 근데 뒷맛이 약간 좀 깔끔하다. 솔직히 개맛은 잘 모르겠어. 개맛 하나도 안 나. 하여간 그거만 빼면 엄청 시원한 라면인데 굳이 홍게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홍게 맛을 삭게 되네요. 맞아요. 근데 홍게 맛을 잘 모르겠어요. 아, 빨리 끝내. 그래, 이제 화요일 마지막. 나도 화요일 봐야 돼. 그러면 하여간 속초 홍게 라면은 맛있는 걸로. 개맛은 안 나지만 맛있는 걸로. 맛있는 라면으로. 맛있습니다. 빠이빠이.